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오늘은 마이크입니다. 네, 오늘도 참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. 그 언제 봐도 희한한 참 이게 그죠. 그렇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. 우리가 뭐 좀 뇌이징이 돼야 되겠지만 뭐 이런 이번에는 로봇 느낌이죠. 여기 그죠? 이제 팔다리만 딱 달아놓으면 완전히 로봇.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뭐 안테나 같은 거 여기 이게 이것도 빠져요 이렇게 쏙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팔이랑 다리가 이제 날라오는 거 이렇게. 이렇게 온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체가 그치? 되는 거지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. 네. 하여튼 정말 독특하게 생겼죠. 얘 이름은 에머세스트. 네. 이게 뭐냐? 자수정이라는 뜻입니다. 그렇죠. 뭐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자수정, 에머세스트. 자, 이게 이제 제이지의 또 독특한 그런 디자인의 계보를 잇는 그런 마이크인데 가격은 또 가격대로 비쌉니다. 얘는 네. 얼마냐? 142만 원. 이게 그러니까 아, 지금 비싸요. 이제 여러분 요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딱 이제 가격 들으시는 순간 딱 이제 생각나는 거 이제 사일사랑 싸운 애다. 아, 사일사랑 왜냐면 똑같다. 얘가 이제 뭐 이 사운드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같은 직업에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상징. 그렇죠. 정말 AKG. 이 업계에서 정말 그 신뢰도가 좋은 AKG 사일사랑 덤벼드는 체급이라서 네, 확실히 좀 얘가 불리해질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영역에서 아 정말 또 새로운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. 될지 아, 맞아요. 되겠죠. 왜냐면 우리 이 JG가 마이크가 생각보다 야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겼었는데 오 사운드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것도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. 희한해.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예전에 썼던 이 빈티지 시리즈의 그죠. 뭐 빈티지 뭐 수통. 6, 7이나 막 이런 모델들 너무 사운드 괜찮았었고요. 그러니까 수통이랑 로션통처럼 그리고 생겼던. 이쪽 여기에 있었던 그죠. 이런 뭐 BB29 네. 그리고 이쪽에 있었던 이 가운데 뚫려 있는 얘네 블랙홀 그러니까, 시리즈 블랙홀.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았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도 괜찮겠지 뭐 하는 약간 신뢰가 생겼어요. 네네네네네. 그리고 뭐 워낙에 디자인이 독특하다 보니까 약간 그 처음에 엄청 사운드가 되게 특이하거나 이상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맞아, 이제 맞아, 그런 게 맞아. 많이 사라졌죠 저희가. 거기다가 얘네들의 또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쇼크마운트. 쇼크마운트를 근데 좀 비싸게 파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디자인 특이한데 소리가 납득을 해주니까 다 이해하겠다 이거. 좋아. 근데 쇼크마운트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클릭해 들어가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프리미엄 퀄리티 원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골든 드랍 테크놀로지 클래스 A 디스크리트 앰프 서킷 로우 셀프 노이즈 핸드크래프티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핸크라서 비싸나? 핸드크래프트라서?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오케이. 해도 네, 뭐 일단 네, 오케이. 오케이 일단 그렇습니다. 자 골든 드롭 테크놀로지 핸드크래프티드 그리고 테스티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클래식 웜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웜 사운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지금 보면 이제 여기는 이게 되어 있어요. U67에서 그런 사운드를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대단히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네 그냥 쭉쭉쭉 네 이렇게 기본 JG에서 봤었던 그냥 그런 설명들 네, 네.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 미상 이런 데서 이렇게 네. 그래 네. 미상을 여러 번의 총격전 끝에 서 있는 마지막 마이크였습니다. 네, 네. 그만큼 뭐 네. 비교 우위에 네. 있는 그런 마이크다라는 얘기겠죠. 뭐 좋다는 거죠 그냥. 네, 네. 그렇습니다. 네.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리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보컬 어쿠스틱 악기 및 뭐 현악기 그랜드 피아노 이런데 기본적으로 어쿠스틱적인 사운드에는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아, 자수정 쇼크마운트 20% 할인. 네. 전혀 지금 아 대박. 자 기술 사양 이렇게 볼게요. 뭐 여기에서 뭐 특별할 만한 거는 사실 네. 없어요. 다이나믹 네. 레인지만 127dB 그리고 뭐 폴라 패턴 카디오이드 단일 그렇죠. 패턴이고요. 그리고 네 역시 뭐 맥시멈 사운드 프레셔 레벨 134 신호대 잡음비 네, 87dB
뭐 요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프리퀀시를 프리퀀시 스폰서. 그래프 볼게요. 이 저역대가 조금 이렇게 네, 올라와 있어서 있네요. 좀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게 여기서 오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위쪽에 2km, 3km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10km대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기본적으로 좀 날카롭고 짱짱한 소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네. 사운드가 아닐까 뭐 싶네요. 설명에도 말했듯이 뭐 웜한 사운드라고 하니까 네. 그리고 뭐 그래프가 이제 다른 또 타 마이크들 에서도 들쭉날쭉 하진 않고 거의 뭐 이렇게 쭉 가 있다고 보시는 게 네 보통 이쪽에서 저희가 봤을 때 다른 또 대표적인 얘네들의 다른 마이크들을 봤을 때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썼던 것 중에 요거 수통 수통 한번 볼게요. 수통 마이크 한번 볼게요. 수통 빈티지 67 네. 빈티지 67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이 제이지들끼리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네, 확실히 좀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네네네.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. 프리퀀시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약간 비슷해요. 비슷하네요. 빈티지 67이 우리가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빈티지잖아요. 이름이 거의 지금 똑같다라고 그러네요. 보여지네요. 그럼 블랙홀을 한번 블랙홀 가볼까? 한번 보죠. 네. 네, 우리 블랙홀 3 폴라 패턴 말고 그냥 요거 블랙홀 B2, BH2 카디오이드 이거였나? BH3 카디오이드? 네,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더 볼게요. 좀 성향을 좀 보기 위한 거니까. 네. 여기 있죠? 이거 봐요. 여기가 조금 더 끝까지 좀 짱짱하게 올라오죠. 그죠, 그죠. 네, 여기도 살짝 올라오고 여기도 거의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지 않고 살짝 막 가장 플랫한 느낌이에요. 이게 블랙홀이. 그래서 이거랑은 조금 사운드의 차이가 난다. 당연히 사이스랑도 프리퀀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성향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, 듭니다. 다르겠죠. 자,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. 자, 에머시스트입니다. 네, 자수정. 네, 여기 라지 다이어프램 보고 계시죠.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.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이쪽에 이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 이쪽 나사 구멍과 네. 이쪽에 이제 단자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옆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거 저때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한다. 아우야. 네. 이렇게 가 이렇게. 네. 이렇게 한다. 이렇게 한다. 야차. 야차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튼튼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야 끊어지면은 이렇게 한다. 답이 없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경고합니다. 벌벌벌벌벌벌벌. 근데 이럴 것도 로봇 같네. 귀엽죠. 네, 네 그렇습니다.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하다. 귀엽기는 해. 뭔가 약간 진짜 레트로. 안 귀여워 진짜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여기다 다이렉트 꽂으실 수도 있고요.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스탠드에다 꽂으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여기 다이렉트 꽂을 수 있으니까 쇼마우트 안 사셔도 쓰실 수는 있어요. 제이지 마이크 중에서는 난 디자인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. 자 이렇게 자수정 네. 에머시스트 같이 보셨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이제 모니터 해볼까요? 네네. 네. 뭐 역시 뭐 말이 필요 없죠. 들어보는 그렇습니다.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. 214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시연곡은 요즘 핫한 BTS의 Butter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자 214요. 웨 사운드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Side step light led to my beat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 baby. Now that I got the hit, let me show you cause the kiss chip. Size that line red to my beat. Get it, read it wrong. 214가 특유의 하이, 쨍함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 Amethyst 사운드 네. 들어보겠습니다. 그 볼륨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요. 네. Size that line left to my beat. 좋다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, baby. Now that I got the hit, let me show you cause the kiss chip.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. Get it, read it wrong. 그 왔다 갔다 해볼게요. 들어보고 다시.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. 214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, baby. Now that I got the hit, let me show you cause the kiss chip. Size that line red to my beat. Get it, read it wrong.
엄청 직관적이야. 차이가 214는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되고 이게 MSX를 바꾸면 딱 이렇게 돼. 그 가운데가 싹 이렇게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이미지화 했을 때도 이걸 소리가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그 214 이미지가 요쯤에 있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여요. 시야가.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밑에가 확 열리면서 다 보이기 이게 시작하죠.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고 위에도 살짝 내려오는 약간 내려오면서 더 내려가죠. 그렇습니다. 잠깐 나레이션 비교해서 들어볼게요. 214입니다.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.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. 엠어시스트.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. 그쵸, 내려갔죠.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. 근데 이게 뭐 다시 214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214 참 좋은 마이크예요. 참 그렇죠. 이런 부분 가격대 가격대에서는 그렇습니다. 자 드라이 소스로 해서 네. 뭐 EQ가 약간 하이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드라이로 아예 단일 악기로만 비교를 해보면 또 네.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. 기타만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. 네. 214. 엠 어시스트. 장단이 확실히 있어요. 네, 네.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보컬 그렇죠. 한번 해보고 얘기해 볼게요. Sidestep light led to my beat. I like the moonlight with me, baby. Know that I got the hit. Let me show you 'cause the kiss chip. Sidestep light led to my beat. Get it, let it roll. 그렇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 확실히 우리가 214 사운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214의 그런 시원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딱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에머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하이를 올린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하이가 또 잘 따라 올라와요. 네. 여기서 이제 그 그룹 채널에서 EQ를 저희가 한 요만큼 올려놨거든요. 한 이 정도? 살짝 그거를 적용시킨 다음에 들으면 하이가 Sidestep line left to my beat. 충분히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JG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 회사들이 하이가 없지가 않아요.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했던 건데 그 하이를 충분히 땡겨서도 작업할 수도 있고 그 소리 자체도 그러면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들린다거나 억지로 땡겨진 느낌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. 네. 자 그래서 지금 뭐 214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에머시스트의 장점은 이렇게 밑단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솔직히 뭐 빈티지 67이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, 수통 마이크와 비슷한 느낌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자 어쨌든 JG의 그런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고 좋습니다.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하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막 짱짱하게 잡혀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되게 EQ잉이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따뜻한 질감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따뜻함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꼽는 뭐 웜오디오나 이런 것처럼 또 거기 중음이 이렇게 풍성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. 그쪽 느낌 플랫한 느낌이죠. 플랫한 느낌에서 약간의 그런 빈티지한 중음역대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가격 142만원 물론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만큼 네 퀄리티가 나오는 마이크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맞습니다. 네 다만 이제 쇼마운트를 같이 이제 넣어서 했을 때 156만원이라는 가격이 싼 것은 아니다. 네, 그게 좀 마음에 말린 걸 항상 네. 저희가 이제 JG 그 관계자분들 혹시나 이 리뷰를 보시면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 쇼마운트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좀 싸게 좀, 네,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 오늘 이렇게 또 독특하게 생긴 네 우리 로버트 로버트 같이 생긴 에머시스트 이게 왜 자수정일까 근데 몰라 그냥 막 찍은 거 아닐까. 하여튼 JG의 저희가 다양한 마이크들을 지금 이제 거의 다 해봤고요. 다음 시간 요거 네.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. HH1 요 다이나믹 마이크 또 우리 스튜디오 표준 서랍만 열면 있는 마이크 네. SM58과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